오브 앱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아주 멀어도 좌우 좀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찬양부터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마신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있게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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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주의 하늘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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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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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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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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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살겠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이 눈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의 보혈의 한 방울이 더 큰 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에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오늘 예배를 끝으로 삶의 예배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삶 속에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한 말씀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각 삶의 공동체로 삶의 터전으로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 결단한 것이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우리에게 결단하는 하나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안식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속에 빠져 주를 잊어버린 한 주가 아니었나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더 많이 찾고 말씀과 찬양을 외면하는 생활, 기도를 멀리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0여 년 전 일찍이 우리 홍성교회를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남아있는 저희 성도들은 더욱더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제자 훈련, 세상 변화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시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낙망치 말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본받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이 주일 안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일어나 주시면서 우리 올해 공동체의 표어를 다 같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라고요. 시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네, 자, 이게 앞부분의 얼굴과 얼굴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니까요. 도리도리 하시면서 옆에 얼굴 보시면서 얼굴과 얼굴 마주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겠습니다. 시작. 얼굴과 예,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감사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도 얼굴 볼 때 또 기쁨이 있죠. 그래서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요 잠시 혹시 생전 처음 본 분 있으면 이름 통성명 주고받으시고요. 아무 계셨더라 하시고 이름 혹시 까먹으셨으면 한번 여쭤보시고 예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자 주님은 예,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곳에 이미 계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모든 곳에 이미 계십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사회
계속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실제로 대면 예배하는 대면 신방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는데요.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한 없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 예배 새로 전담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달 부임한 박용민 전도사인데요. 우리가 어디 계신가요? 네,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인사를 시켰지만 아마 오늘 지난주부터 웬 키 큰 청년 이렇게 찬양인도 하나 누구더라라고 아마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기셨고요. 어디 가세요? 예, 잠깐, 예, 오세요. 예. 예, 사실 저도 면접 볼 때 마스크 끼고 해서 마스크 벗은 교육자 보면 누구더라?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예. 자, 장가가셨고 애셋 아빠입니다. 예.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제가 왜 좀 초대를 했냐면요. 잠깐 저희가 예배 전담 사역자이시지만은 또 사실은 흔치 않더라고요. 예배를 전담하는 데에 그런 교회만 지원을 했고 또 기다렸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본인이 예배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잠깐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어왔습니다. 저는 홍성교회 예배 담당 교육자 박용민 전도사입니다. 예배 사역자로 서게 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사역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저 제가 삶을 짧게 살았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좀 순종하고 네 라고 했던 아멘의 축복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저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이미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시고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순종한 것이 제 안에 이미 주셨던 은사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개발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음악을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어머니의 권유로 그 피아노 학원을 가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80년대 후반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남자애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태권도를 다니면서 검은 띠 이렇게 좀 띠를 매야 되는데 저는 그 피아노 가방을 메고 다녔던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지만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때는 좀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처음 예배 사역을 처음 접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주일 반주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실력이 참 없었지만 한 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했었던 중3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일 반주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대학에서 또 실용음악을 하게 되어서 실용음악 공부를 하고 또 군 입대를 했는데 군 입대해서 거기서 이등병 때부터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음악 쪽을 하거나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때 제가 합주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쉬움이 많았고 갈급함이 많았고 어느 유명한 단체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제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돌이켜봤을 때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순종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때 그냥 묵묵히 지켰다라고 적다가 제가 그나마 제 안에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자리를 묵묵히 지키되 그 안에 감사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뜻밖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뜻밖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물한 개구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보고 들은 것만큼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저에게 제가 가보지 못한 영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도 놀라운 참 너무나도 뜻밖의 축복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또 내내하며 순종하다 보니까 그분의 하나님이 또 제 하나님이 되고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시시콜콜한 인생의 하나하나의 일들 중에 저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사역 쪽으로만 보자면 왜 이렇게 반주해야 되는지, 왜 멈춰야 되는지,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왜 인도자들은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모니터링,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행동 하나하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2년 반 동안 제 안에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손을 드는 것, 리듬을 타는 것, 하나의 멘트를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어떤 매뉴얼로 배운 것이 아니었고 저는 새로 만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살아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예배 사역에 좀 꽃들이 피어지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 앞에 서게 되니까 결국에는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안 보였던 삶의 무너진 터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 안에 현미경이 장착되듯이 무수하게 무너져 있는 재단들이 삶의 곳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말씀을 접하게 해주셔서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한 지가 동일하게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음악의 하나님의 통로와 이 말씀이 만나면서 이 예배 사역자라는 말이 제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지금 제 스스로에게 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저를 예배 사역자, 예배 인도자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사님은 이제 예배 사역자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예배 사역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 사역자로 사용하셨고 돌이켜보니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만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처럼 읽었던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처럼 읽었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준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구절들 중에 세 가지가 제 어떤 삶의 큰 틀을 바꾸게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5분 스피치 오늘 인사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그래도 좀 감사가 있었구나, 버릴 것이 없었구나 라는 것들의 모든 질타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말씀이 저를 또 오늘 사실 주일 말씀에서도 이런 저는 간증 같은 목사님의 간증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말씀이 저를 이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상황과 조건과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없이 그저 순종하며 내 시간과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심들이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제가 자막을 좀 우리 부탁드렸는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감사하게 성경을 읽다가 그냥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말씀이 그냥 아멘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좀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예배 사역하는 것이 신납니다. 예배팀들에게도 가장 재밌는 사역부서가 예배팀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행복을 위하여 이 자리를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갑자기 아멘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끝으로 나누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홍성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고요. 또 제가 배울 점이 있어서 저를 보내주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기화되는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찔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늘 주일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투덜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발견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그렇게 예배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예배자들이 함께 그렇게 홍성교회 예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사님이 받은 그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말씀과 또 로마서 말씀,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요. 또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그 말씀 속에 함께 깊이 있게 침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다윗의 예배 사역자들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이 전사님이 고백했던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 또 예배에 대한 갈망, 이것이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 간단하게 나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라늄 1g, 우라늄 1g이 핵분열이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무려 20만 톤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력으로 23,000kW인데 일반 집에서 무려 10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하나가 저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죠.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에서 뭘까요? 공동체에서 에너지 역할을 할 것.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구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 우리가 잠시 후에 역대하, 역대상을 읽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을 역대기는요,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 후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공동체를 재건할 때 썼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들의 갈망은 공동체 재건에 있었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역대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흐름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 정말로 예배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또한 똑같은 역사라도 위기에 있었을 때 왕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갑자기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그 왕이 할 것은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였죠. 예배사역자 세우고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하자 전쟁이 뒤집어버리는 역사들이 역대기에 가득합니다. 결국은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체가 재건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벼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르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예배 사역자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고요. 아삽은 각각 또 헤만도 여두둔도 각각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들은 도합 288명, 전체 24개의 팀으로 24시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예. 다윗이 이러한 치적은 역대기가 유일하게 기록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그렇다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제한 없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예.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신 것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만하기만 한 경험들, 우리가 예배가 공동체의 일종의 핵융합 발전, 핵분열 발전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별된 사람의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사람의 삶. 예, 구별된 사람의 삶.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별이란 하나님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우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구별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다윗이 예배에 그 기가 막힌 그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삽의 경우 그의 일상의 삶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나가는 모습을 보고 실족도 했으나 그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다가 대답을 얻었죠. 아, 저들은 결국 심판하게 받겠구나. 결국 나의 가장 큰 축복은 앞서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행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섬기기 전에 그의 일상의 삶이 다 저 고백이었어요. 주님만이 내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내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에서 예배를, 또 예배를 삶으로 드린 결과가 쌓여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하고, 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일날 저도 설교 준비하고 또 삶으로 체화하려고 힘쓰고, 또 우리 예배 관련 분들도 열심히 음악 연주 준비하고, 우리 예배 사역자들, 예배팀들 보니까 이 노래 곡 하나하나 묵상해서 묵상한 것도 계속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팀들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삶으로, 삶으로 예배드린 걸 준비하지 않아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장요한 선교사의 도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삶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현현되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별된 사람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다음 주일날 함께 만났을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드렸던 감격의 예배보다 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다음 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가 공동체 발전소가 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냐면요, 역시 사람인데요, 이렇게 붙여집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람. 시작. 성령과 말씀의 사람. 이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 다윗의 예배 사역자들의 특징을 관찰해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아삽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한글에는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히브리어 나바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삽의 역할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자다라고 말해요. 예, 원문에는 노래가, 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한이 단어를 다시 구약성경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항상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드러내는 자 이게 바로 나발인데요. 여러분 결국 아삽은 물론 악기도 잘 다루었겠지만 아삽의 첫 번째 기능 물론 삶으로 구별되었지만 그의 첫 번째 기능은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자였어요. 아 예배 사역자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여두둔 이분은 어떨까라고 보면 25장 3절에 보면 똑같이 여두둔도 신령한 노래를 하고 역시 왕의 지도하에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라고까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말씀과 성령의 사람 여두둔도 역시 성령과 말씀의 사람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 여기서 감사와 찬양은요 그저 노래를 흥얼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말씀의 사역자이 되 노래로 풀어내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헤만도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 역시 헤만도 왕의 리더십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해요. 역시 헤만도요. 네. 선견자라 함은 선지자보다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결국 이 세 사람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기도 물론 연주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한 없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 예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예배 찬양 팀들이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별된 삶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 속에 찬양에 흥얼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는 과거에 신대원 시절 때에 또 학부 시절 때에 그 당시 유명했던 한 선교 단체에서 6년간 훈련을 받았을 때 주말마다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찬양 앨범도 발표한 곳이었지만 사실 가보면 늘 이 말이 있었어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예배자들은 찬양 인도할 수 있지만 모든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노래 부는 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자들은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국 그 믿음에 따라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이자 적군이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서 나오죠. 말씀 충만 그러면 나머지 찬양들이 저절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민감하게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고백 하나가 누군가의 말씀에 만난 그런 감격의 고백 이 자리에 선포되는 찬양 하나가 정말 눈물과 감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가득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 임하고 성령 임해서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제한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되어지는 그런 해답을 넘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해 우리 2022년 우리 공동체에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설교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악보 준비되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악보 있으니까요. 우리 생소한 분은 배워보는 마음으로 그러나 감동은 함께 공유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예배 사역자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셨어요. 우리 함께 시간에 올 한해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의탁하면서 난 예수로 충만 이 후렴만 함께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일상의 삶을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리이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 옆 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시작.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또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뜨겁게 주의 한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은혜로운 동행기도에 출발하실 분들은 우리 1층 로비에서 봉도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의 한 몸으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겠나이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다음 주일 제한 없는 주님의 임재를 더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과 다음 주일과 또 금요일을 의탁하며 함께 주의 한 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구별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있는 제물이 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동축하나이다. 예수 보혈로 구별받아 아버지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고백하나이다. 일상의 삶 예배로 드리겠나이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새로 부름받은 예배의 사역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찬양팀들 또 우리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에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연놀라운 임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여 우리 선원 공동체 힘차게 사명 감당하는 엔진이 뜨겁게 가동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별된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제한없이 예배하며 세상을 변혁시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자체들 또 특별히 서롱송도에 부름받은 아삭과 이만과 여도든과 같은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 팀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